자, 코너를 바짝 돌려내는 뱅크샷. 돌았습니다. 조건이 이겨냈습니다. 네. 아, 한 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공이 또 쉽지가 않네요. 산 넘어 산입니다. 아, 조건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쓰리뱅크 공략 그렇죠. 잘해줬습니다. 원하는 두께에 맞고 이목적구 득점까지. 아, 또다시 가네요. 이번에도 좀긴 각인데, 자, 빨간 공 터치가 되면 득점 확률이 있어요. 아, 됐어요. 좋습니다. 뱅크샷으로 연속 4점. 그리고 다음 옆돌리기 나왔어요. 참, PBA가 뭐 이렇게 프로 무대가 생기면서 이 뱅크샷 2점.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던 경기에서도 이 뱅크샷 2점 그렇죠. 예. 때문에 정말 뭐 변수가 많이 작용이 되는데, 자, 조건희 선수 연속 뱅크샷 득점 좋습니다. 뒤쪽으로. 제 됐어요. 연속 5점. 하이런 일단 나왔고요. 대역전극을 바라고 있는 시안 알파스 선수들입니다. 약간 하단 당점에서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구사가 됐기 때문에 네. 길게 진행이 됐어도 코너를 돌아나오는 각도 예리했습니다. 지금 노란 공의 오른쪽인데요. 자, 올라오는데요. 잘 쳤네요, 조건이. 아, 좋습니다. 굿샷이에요. 네. 아, 역회전으로 이 올라오는 각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나요? 아, 조건희 선수도 아주 멋진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1세트 남자 복식 때도 조재호 선수 다음에 공이 어렵게 배치가 됐었는데 그 원뱅크로 풀어내면서 다득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배치 나쁘지 않아요. 비껴치기. 자, 회전 줄이면서, 올라와요. 아, 네. 연속 7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공 옆돌리기 나와 있습니다. 조건희 선수의 지금 공격 방법은 지금 아주 완벽한 진행이에요. 회전을 살리면서 진행을 시키다 보면 길고 짧게가 상당히 조절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네. 아, 조건희 선수 지금 회전을 빼면서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포지션까지 지금 아주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1점 추가하면서 8점. 이번에는 아주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득점. 김광 선수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마스크로 가려져 있는데도 김가영 선수의 표정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고 있네요. 시간까지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한샷한샷 득점하고 있는 조건이. 자, 두께 조절 조심해야 돼요. 두께 조절 잘 됐어요. 네, 연속 네. 9점. 자, 2점 차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 빨간 공과 키스가 나면서 빨간 공이 좀 살짝 붙었습니다. 가까워요, 장축이랑. 비껴치기가 충분히 하지 않나 보였는데, 아, 비껴치기가 아닌데요. 아, 지금 되돌려 선수인가요? 네. 조건희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테이블을 계속해서 붙어오는 되돌리기 구사를 했는데, 아, 지금 좀 두꺼운 두께에 막 앞돌리기. 자, 회전 살아 아주 있어요. 잘 살렸습니다. 성공하면서 한점 차.
지금 회전이 너무 많이 작용이 되면서 마지막에 짧아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보였는데, 김가영 선수와 신정 선수가 득점이 되는 장면을 보고 아주 좋아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스핀볼. 지금도 회전은 살아있는데요. 네. 됐어요. 동점. 그리고 다음 공 좋아요. 자, 다음 공 옆돌리기 한다면은 힘 조절 잘하면 그 다음 공도 괜찮아지는 지금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붙어있는 이목적구를 완벽하게 맞춰냈는데, 자, 조건희 선수, 아, 빨간 공 선택하네요. 이 공격에 승점 3점이 달려 있습니다. 직접 봤어요? 성공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를 조건이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음 공이 어떻게 서나요? 네, 빨간 공이 좀 많이 지금 예. 내려온 지금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빨간 공을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희 선수 입장에서 수비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격으로 가야 될까요? 조건희 선수 빨간 공, 네, 일적구로 삼았어요. 성공하면 승점 3점. 아, 자, 이렇게 올라가요. 앞돌리기 됐어요! 됐습니다. 역전승을 거둡니다. 와. 그린포스 입장에서는 6세트 마지막까지 가겠구나 했을 텐데 조건이가 역전을 성공하네요. 조건희 선수 마지막 공격 너무나 완벽한 득점이었기 때문에 뭐 인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